섬에 계속 나온 베르나 롱보우. 상당히 그 활이 예쁩니다. 예뻐. 일단 전체적인 힘새, 기본적인 활줄이 걸려있지 않았을 때 힘새라든가, 나중에 또 활줄 걸어봤을 때도 힘새가 아주 예쁩니다. 선적적인 무늬가 상당히 미려하죠. 좀 아쉬운 건데 그립 부분이 앞쪽에 핸들 부분이 좀 각이져가지고 이렇게 꽉 잡는 케이스 형태의 그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,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위장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테니스 그립 같은 것들은 테이프 그런 걸 이제 감아주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게 되죠. 제가 약간 그 튜닝을 한 상태인데, 제 어깨를 다친 바람에 이제 롱보우에 발생되는 그 진동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프너. 사실 이런 댐프너는 롱보우보다는 그 현이 림에 잘 닿게 되는 구조상 이제 림에 많이 닿게 되는 이제 리커브 보호의 효과가 좀 크긴 하지만, 그래도 이런 댐프너를 붙여놓으면 롱보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림세이버.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 쏘고 난 후에 진동에 대한 부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소음도 이제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. 그다음 현에는 이제 비버보호를 해가지고 이것도 발시할 때 진동을 좀 줄여주고 소음도 많이 좀 줄여주는, 활줄에서 나는 소음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3종 세트를 이렇게 튜닝을 좀한 상태고요. 일단 이활 자체는 64인치? 우리가 만 인터네이처 장군 같은 경우에 68인치인데, 사실 그거보다 좀 짧은 편이죠. 64인치. 64인치의 길이, 뭐, 이말 그대로 장궁입니다. 아주 깁니다. 근데 이게,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, 여기에 벌써 커브가 한번 있죠? 리플렉스, 다시, 여기 팁 쪽으로 하면서 한번더 약간 곡선인데, 요 디플렉스. 그래서 리플렉스, 디플렉스 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반 뭐, 장궁은 그냥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휘어진 형태의 곡선을 가졌다면, 이건 약간, 팁 부분에 한번더 곡선이 들어가서 리플렉스, 디플렉스 구조의 롱보우. 일반적인 어떤 단순 롱보우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좀 보강된 그런 형태의 롱보우입니다.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. 18만 원 정도 가격인데,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. 사실 제가 봤을 때 롱보우, 다른 롱보우,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국민 롱보우로 부르고 있는 그 인터내셔널사의 롱보우 못지않게 성능도 좋고요. 그다음 전체적인 어떤 이게 저거 사진상으로는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데,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예쁩니다. 다만 이제 마감이 전체적으로 좀 거칠거칠해요. 지금 마감은 보시다시피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도 활은 정말 잘 만들어지고 예쁩니다. 베르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소리, 지금 3종 세트, 진동과 소음 줄이는 3종 세트, 댐프너, 림세이버, 비버볼을 장착한 상태에서 발시했을 때그 느낌과 소리,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둥둥. 사실 뭐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만 진동은 조금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. 이 세기를 달지 않았을 때는 둥 하면서 사실 떨림이 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이 조금 잡혀 있는 것 같고요. 소리도 둥에 좀 길게 나가는 어떤 그런 소리에 의해서 둥 하고 좀 짧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18m에서 보일라 모르겠네요. 가까이서 골드에서 완전히 중심을 맞추지 못했지만, 화살 비행이 아주 깔끔합니다. 아주 깔끔하게 날아가고 궤적도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롱보 자체가
상당히 잘 만들어진 농구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든 장궁이 이제 인터네이처사에서 만든 장궁. 그다음 이제 3위에서는 이런 식의 장궁은 내려나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. 장궁 중에는. 사실 그 전체적인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터네이처사의 장궁보다는 베르나가 훨씬 더 예쁩니다. 가격도 물론 좀더 비싸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베르나는 충분히 뭐 실사용, 그러니까 뭐 사냥을 하시든 아니면 레저로 사용하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제 장궁이다 보니까 리커브에 비해서 진동이라든가 좀 거친 맛은 있어요. 지금도 사실 리커브에 비하면 진동이 좀 강한 편입니다. 이렇게 3종 세트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동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팔목, 팔꿈치에 진동이 좀 많이 전달됩니다. 일반 리커브보다는. 사실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러면 이 장궁은 되게 매력적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리커브 디자인보다는 장궁 좀 거친 맛이 있는 장궁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어깨가 다친 상태에서는 벌써 지금 어깨가 약간 무리가 오네요.